한 남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붙이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황당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어 던지기도 했는데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임서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로 걸어갑니다. 주유기를 꺼내들더니 갑자기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주유기 끝에 불이 붙고 놀란 직원이 다가옵니다. 남성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주유기를 꺼내듭니다. 오후 7시쯤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서울 남태령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불을 붙이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주유기에 남은 기름이 없어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고 금세 꺼졌습니다. 펌프차랑 구급차만 나왔다가 경찰 인계하고 끝난 걸로. A씨는 앞서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 인근 주유소로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다시 왕복 8차선 도로로 나와 웃옷을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